지금 원래 각 대학들이 인문계열 선발 인원이 원래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시면 뭐 52%, 60%를 육박하는 대학도 있고요. 뭐 특수한 경우 이제 건국대를 제외하면 다 여대니까 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뭐 프라임 사업 때문에 인문계열 선발 인원을 축소해서 자연계열로 선발, 자연계열로 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문계열 선발 인원의 감소라는 큰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